안녕하세요. 산골전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평창군 방림면입니다. 방림면은 항상 공기가 쾌적하죠. 그런데 오늘은 공기는 쾌적한데 좀 냄새가 조금 날 것 같아요. 가까이 축사가 좀 한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도 이렇게 2차선 도로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오늘은 귀촌이나 귀농 하실 분들 그분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전체가 약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3000제곱미터 좀 넘어갑니다. 3400제곱미터 좀 넘어가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류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면적은 안 오는데 1000평입니다. 1000평의 건물은 한 26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니까 가격은 도저히 더 이상은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주인분께서는 2억 3천입니다. 정말 이 하우스가 만약 귀촌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대로 지어진 하우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농사를 안 짓고 여기다가 하우스에 어울리지 않게 급수시설까지 다 돼 있는데 어울리지 않게 콩을 심어놓고 농사는 거의 포기를 하셨네요. 이 정도 하우스를 짓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하우스가 저 위에 끝까지 하면 한 3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밑에는 한 200여 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워낙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우스가 요 밑에가 연동으로 된 게 두 동이 있었고요. 또 이쪽이 또 한 동이 있습니다. 이쪽이 좀 조그만 게 한 50평짜리가 또 하나 있고요. 여기는 건조기도 있고요. 또 냉장고도 여기 갖다 놓고 그냥 창고 겸해서 건조실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어진 하우스, 이 하우스 한번 보세요. 농사를 지실 분들은 이 하우스가 얼마 정도 가격에 담는 건 대충은 아실 거예요. 향수도 들어와 있고요. 향 좋고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마음 맞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더 와서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도 좋고요. 오늘 모습은 저 주택입니다. 주택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 집터가 여기에 있는데 서쪽에 산이 있으니까 오후에는 조금 빨리 지네요. 그러나 이게 정남향이거든요. 집을 보실 때는 약간 동향으로 지었죠. 동남쪽으로 보고 있죠. 집은 여기를 잘 다듬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집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집터 높은 걸 더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도 하우스가 한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를 키웠던 곳인 것 같아요. 여기도 좋게 한 30평짜리 하우스 한 동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집터가 마음에 듭니다. 여기 집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 정말 좋죠. 2차선 도로에서 가깝고요. 세마라이시에서 한 20분 15분 그 정도 걸리고 수도권에서 1시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또 가까이에 웰리일리 스키장 있고요. 스키장하고 종합 리조트가 있으니까 아이들 놀기도 좋고 서울에서 진입하기 좋고요. 자, 이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제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건물은 2011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감안을 하시고요. 워낙 가격이 저렴하니까 땅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2억 3천이면 1000평이면은 평당 23만원 꼴밖에 안 되는 셈이잖아요. 땅값밖에 안 받는 셈이죠. 근데 이런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워낙에 정리를 안 해놓으셔서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옷방으로 쓰면 되고요.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여긴 주방이요. 또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널찍하고 좋죠? 여기는 안방이고요. 자, 그런데 좀 2011년도에 짓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게 경량철골조니까 이 옆을 통해서 화장실 하나 충분히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화장실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고요. 여기에서 한번 거실에서 밖을 한번 내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긴 평창군 방림면이고요. 가까이에는 웰릴리 스키장이나 골프장 종합리조트가 있고요. 뭐 치악산이 있고 평창쪽은 원래 구경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말이 평창이지 안흥에서 넘어오면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횡성 영향권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개천까지도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안흥 시내까지도 한 10분, 8분 정도 걸리고요. 수도권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면 되거든요. 근데 1000평에 건물이 26평짜리 건물이 있고요. 하우스가 한 300평 정도 되고, 농사 지으실 분들이라든지, 뭐 웬만하면 조금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면은 귀촌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한 두 분이 집을 지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하우스 농사는 하우스 농사대로 하고 그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걸 돈 들여서 한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원래 저희들한테 맨 처음 나왔을 때 2억 5천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이분이 빨리 파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또 한 2천만 원 정도 내렸거든요. 더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격을 흥정하실 분들은 이 물건 전화하지 마시고, 아, 이 물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 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고래도 춤춘다는 칭찬, 그 칭찬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하고 알림 버튼 눌러놓으면 좋은 물건을 빨리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물건 기억해 주시고 꼭 이 물건 한번 보실만 합니다. 앞에도 명단이 있거든요. 이 물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시대 이야기였습니다.